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까지 나서 지원을 약속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 전북 현안들이 잇따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. 전북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정치권과 공조를 강조해온 전라북도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심층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술술 풀릴 것 같았던 전북 현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짚어봅니다.